친구 같은 아빠 재범도 무뚝뚝한 아들 최윤하 우리는 같은 꿈을 꾸는 부자 아자 아자, 아자.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 나도 남자답게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기억나시죠? 부자 지간인데 두 분이 모두 가수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지난번에 노래 실력이 너무 출중해서 예. 어머님들이 들으시는 내내 끙끙 앓으셨어요. 맞아요. 네, 그때 우리 아드님께서 희귀병이죠. 이 근육이 자꾸 손실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좀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. 이 병이 치료법이 따로 없다 보니까 약이 이제 조금씩 늦춰지는 거랑 그런 것밖에 없어서 이제 제가 간단한 수영이나 걷기 운동을 했는데 6개월마다 이제 병원에 검사를 네 검사를 네. 받으러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근육이 조금 늘었다. 오~ 다행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. 이게